재미있는 사실은 이순신이 부하들을 다독여서 이 정도 훈련했으면 누구랑 싸워도 어느 정도는 이길만하다라고 해서 훈련 중지를 선언한 것이 1592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외란 터지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죠.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순신을 임진왜란 당시에 전혀 조선 사람 같지 않은 조선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순신만큼의 책임감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책임감의 화신입니다. 징비록에도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떻게 책임감을 발휘했느냐. 기본적으로 조선을 두 번 구했죠. 자,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은 14만 명의 대군이 세 방향을 거쳐서 한반도의 북쪽을 향해 북상을 합니다. 조선 육군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1592년 6월경에 평양에 도착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의주 쪽으로 피난가고 있던 조선 국왕 선조에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에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국왕 전하, 조금 있으면 우리 수군이 증원군과 보급 물자를 싣고 서해 바다를 거슬러서 대동강을 타고 평양성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제가 전하를 모시러 가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함경도로 가시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항복을 하시죠. 아주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 선조를 조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순신이 전후 너댓 차례 해전을 통해서 남해안의 제해권을 한산도 일원에서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죠.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가 갖는 의미가 중대해요. 한반도는 지형상으로 동쪽과 북쪽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강들이 서해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본군이 강화도 앞에까지만 올라왔다고 가정하면 조선은 6개월 만에 분명히 망했습니다. 강화도에서 한강을 타면 지금처럼 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남한강을 타면 충주를 거쳐서 영월 평창까지 들어가고 북한강을 타면 인제 원통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그야말로 수륙 병진이 아주 절묘하게 가능한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바로 그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저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조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불세출의 부하를 잘 만난 바람에. 자, 여러분, 선조가 저 의주라고 하는 깡촌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지만 그의 일상생활은 결코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상에 오르는 반찬 역시 꽤 화려했습니다. 영광 굴비며 벌교 꼬막이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소금에 절여서 밑에서 택배로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조에게 곧 잡으러 가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던 고니시의 부대는 어떻게 됐느냐. 평양까지는 잘 올라갔죠. 9월부터 대륙의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살인적입니다. 조선역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평양에 있던 고니시의 부대 약 2만여 명 가운데 전투력을 상실했던 병사가 거의 45%에 달한다. 먹을 거 없고 추위에 시달려서 동상 걸리고 이런저런 환경적 악영향 때문에 일본군은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했죠. 선조가 의주라는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군이 선조를 가만뒀을까? 그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이순신의 활약이 절대적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저 의주에 있는 선조의 존재감은 백성들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왕이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남해안 일대, 경상도 내륙 일대에서는 이순신과 곽재호와 같은 인물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만약에 곽재호가 진짜 흑심을 품고 선조를 찾아가서 정권을 내놓으십시오. 서양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처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은 곽씨조선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전쟁의 양상에서 선조와 여타 신하들 사이, 특히 이순신과 곽재우 같은 인물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적 대립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 자, 이렇게 이순신과 의병의 활약으로 전쟁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을 때 명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명나라 군대는 아까 항해 원조라는 말에서 느끼시디 조선을 돕기 위해서 왔다고 강조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명 조선을 정복한 다음에 명나라로 들어간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당시 명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마오쩌둥이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던 이유 역시 이것과 무관하지 않죠. 1592년 12월에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이여송이라는 인물이 지휘하는 5만 1000명의 대군을 의주로 투입을 합니다. 명나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화포의 위력으로 일본군을 제압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명군 승리의 밑자락은 이순신이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해할 때 이순신을 빼놓고는 담론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이유가 모든 분야에 이순신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7일에 벌어진 전투에서 명군은 포사격의 우위를 통해서 일본군을 제압을 하죠. 사기가 떨어지고 완패한 일본군은 대동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측 기록에 봐도 참담하죠. 양말도 못 신은 맨발 상태에서 강을 건너다가 동상에 걸려서 발을 잘라야 하는 자가 속출했고 가다가 굶어서 쓰러지는 자,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이여송을 비롯한 명나라 군대 지휘부는 조선에게 선언을 해요. 지금부터는 일본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조선으로서는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명나라 장수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이때가 유성룡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치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선조는 유성룡에게 경이 가서 명나라 장수들을 잘 설득해서 빨리 전진해서 일본군을 나라 바깥으로 몰아내달라고 하라. 유성룡에게 지시 겸 당부를 하죠. 자, 저 벽제전투가 끝난 다음부터 약 몇 달 동안 유성룡의 하루 일과는 개성의 이여송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유성룡이 또 평소처럼 출근을 합니다. 이여송에게 빨리 진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여송이 갑자기 성질을 버럭내면서 그대들은 우리한테 변변하게 군량조차 제대로 대주지 않으면서 우리 군대에게 싸우라고만 강요하는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 군법을 집행하겠다. 유성룡, 호조판서, 조선의 군량 담당관을 개성의 사무실 마당에 무릎을 꿇려놓고 곤장을 때리겠다고 덤벼요. 유성룡은 통곡을 하며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자, 힘이 전혀 없는, 더군다나 육군의 힘을 기대할 수 없는 약소국의 재상이 이런 끔찍한 일까지 겪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그야말로 죽을 처지에 빠지죠. 심지어 선조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저 명나라 군대를 어떻게 하면 싸우게 만들까 연일 신하들하고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아주 졸렬한 계책을
선조가 강조하죠. 내가 이번 기회에 일본군에게 항복을 할까? 내가 항복을 하면 일본군이 보나마나 우리의 항복을 받고 북쪽으로 진격할 거니까 명군이 보나마나 다시 싸울 거다. 이게 선조의 생각일 정도였어요. 자, 독자적인 자기 방어력이 없는 나라가 외국 군대에 기대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 겪어야 했던 그 비애와 상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징비록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협상대표 심유경, 일본의 협상대표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울의 용산에서 1593년 4월에 며칠 동안 계속 만나더니 밀실 합의를 합니다. 일단 서울에 있는 일본군은 경상도 쪽으로 철수하겠다. 명군 너희도 우리처럼 철수하던가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라. 그러면서 심유경은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죠. 일본군이 서울 남쪽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선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이어송이가 벽지에서 깨진 다음에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도원수 권율에게 가용병력을 전부 총동원해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가는 일본군을 그냥 살려보내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1593년 4월 20일 이후에 선조실록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기록들이 나오죠. 조선군이 일본군을 강변에서 요격하려고 할 때 강가에 명군 수백 명이 쫙 몰려 나와서 일본군을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해서 협상이 깨질 것을 두려워한 그런 수순이었어요. 자, 심지어 권율은 명나라 지부에게 잡혀가서 곤장을 맞을 뻔합니다. 그대는 왜 우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일본군을 쳐 죽이고 공격하려고 하는가? 일본군에게 화살을 쏘려다가 잡혀가서 얻어 터지거나 목숨까지 잃은 조선군이 속출해요. 어느 순간 조선군을 움직일 수 있는 독자적인 작전권이 명군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조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신하들 역시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자꾸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순신이 수군에서 계속 승전을 했으니까 이순신으로 하여금 부산에 있는 일본군 본부를 습격해서 전멸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잘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저 육지에 머물고 있는 일본군까지 수군이 가서 깨주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이건 탁상공론입니다. 부산의 육지에 있는 일본군을 배에서 싸우는 조선 수군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걔들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끝 아니에요. 해병대도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계속 이순신은 이건 안 된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다시 비변사를 포함한 서울에다가 급전을 띄우죠. 그러면 선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순신 저자가 공을 세워서 좀 오만해졌다. 왕명까지 무시하려고 덤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순신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1593년 4월에 시작된 강화협상은 결말을 맺지 않은 채 96년까지 장장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몇 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7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4년이 협상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전쟁입니다. 7년 동안 싸운 게 아니라 4년은 협상하다가 볼장 다 본 전쟁입니다. 일본군은 이 부산에서 거제도 일대에 머물면서 장기 주둔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일본군이 외성에 머물면서 대마도와 무역선을 띄워서 아예 거기서 살 생각을 하니까 명군도 완전히 철수를 못해요. 성주, 상주, 남원, 합천 이런 지역에 병력을 주둔시켜서 일본군을 견제하긴 하는데 싸우진 않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임진왜란 7년 전쟁 기간 동안
조선 민중들이 최악의 고통에 빠졌던 시기예요. 일본군은 저 남해안에 머물면서 뭔 짓을 하겠습니까? 조선인 납치, 그를 본토로 실어가고 각종 문화재 약탈해가고 물자 실어갔죠. 그럼 명군은 또 뭘 합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애들이 남의 나라 땅에 싸움하러 들어왔는데 전투는 하지 않고 막사에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머릿속에서 뭔 생각합니까? 뻔하죠? 이 조선 여성들에 대한 최악의 피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강화협 싸움이에요. 오죽하면 명군은 참빛, 일본군은 얼레빛이라고 하는 속담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편이자 지원군으로 알았는데 명군이 끼치는 민폐가 분명한 적인 일본군이 끼치는 민폐보다 훨씬 안타깝고 가슴 쓰린 것이 조선의 심정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이란 전쟁은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가기 시작하죠. 명군은 싸울 의지가 없고 조선 육군은 싸울 능력이 없고 일본군은 이순신이 무서워서 나오지를 않고 이순신은 바다에서 걔들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선조는 빨리 이순신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이순신은 선조 주변의 신하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와중에 시간만 흐르면서 조선 사람들의 고통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리고 결국 이 강화에서 아무런 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7년 1월에 한반도라도 차지하겠다고 다시 일으킨 전쟁이 뭡니까? 정유재란이죠. 그리고 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마자 이순신은 일본군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엄밀히 말하면 그 미끼를 덥석 문 사람은 선조였습니다. 이순신은 결국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되고 백의종군이라는 치욕을 당하죠. 이순신의 뒤를 이었던 원균은 선조와 권율의 강압에 밀려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거제도 쪽으로 함대를 이동시키다가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의 기습에 말려가지고 수년 동안 완성해 놓았던 조선 수군 전력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배설이라는 사람이 12척을 거느리고 후퇴해서 겨우 12척이 남게 됩니다. 조선 수군이 남해에서 사실상 괴멸되니까 일본군은 서해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라도에 상륙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제 서해 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누가 놀라냐면 명나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거느리고 있을 때는 서해로 일본군이 얼씬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산동이나 천진 지역이 안전했는데 이제 조선 수군이 괴멸됐으니까 일본 수군이 서해로 올라오게 되면 명나라의 안전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마지 못해서 10만 가까운 대병을 조선에 보내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참전했던 명군 사령관 형계라는 사람은 자기 통역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명나라의 생각은 양전음화다. 양전음화라는 말은 햇빛 아래에서는 싸우는 척하되 달빛 아래에서는 화친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되 속으로는 여전히 일본하고 화친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이순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명량에서 이긴 다음에 수군을 거의 수복을 해서 요 전라도 순천에 장도라고 하는 섬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그럼 장도에 이순신은 왜 있었을까? 당시 평양에서 애초에 깨졌던 고니시가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일본 본토로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려면 배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자기 빤히 보이는 코앞에 이순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그냥 돌려보내는가. 고니시는 큰일 났습니다. 유정이라는 명나라 장수와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씁니다. 제발 이순신 좀 말려주세요.
자, 유정은 강경하게 이순신에게 일본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고 요구를 해요. 이순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을 무고하게 침략해서 쑥대밭으로 만든 자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진리는 결국 고니 씨의 뇌물에 넘어가서 정탐선 한 척이 저쪽 부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포위망을 풀어줘버리죠. 자, 정탐선은 잽싸게 경상도 사천으로 달려갑니다. 사천에는 일본 가고시마 출신의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자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고니시의 정탐선은 이순신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자 시마즈는 약 500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광양만 쪽으로 고니시를 구하러 옵니다. 바로 거기서 500척의 일본 선단과 싸우다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순국했던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자, 이순신의 죽음,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이 전쟁은 벽제전투 이후 시종일관 조선의 손을 떠나서 명이라는 기존의 강대국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신흥강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일전쟁으로 전락하는 그런 비운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 징비의 정신은 계승되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사라지니까 위기의식도 사라졌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사라졌어요. 개혁의지 역시 사라져버립니다. 또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위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역시 공염불 비슷하게 사라집니다. 반면 이 징비록에 담겨있는 징비의 정신에 조선보다 더 강하게 주목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징비록이 17세기 초반에 제작이 됐는데 그게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유출됩니다. 1712년에 일본에 갔던 통신사는 오사카의 난전에서 유성룡의 징비록이 출판되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조선은 시체말로 징비록에서 얘기한 개혁론이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이렇다 할 실천을 보지 못한 사이에 흐지부지 된 데 비해서 정작 일본이 조선을 더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일본 자체의 침략성을 탓해야 되겠지만 조선 스스로가 이런 위기의식을 잊어버렸던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유성룡이라는 인물을 징비록을 통해서 조명을 하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징비록이 필요한 오늘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옆에 로켓트가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보이시죠? 혹시 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뭐 발사 장면인지 아십니까? 201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아리랑 3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으로 쏘아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아리랑 3호는 지상 수백 킬로 높이에서 지상에 있는 중형 승용차의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위성이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그때 일본 언론에서는 전혀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일본이 마침내 인공위성을 대리로 발사해주는 상업위성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자, 아리랑 3호라는 탁월한 위성은 만들었지만 한국은 아직 저 아리랑 3호와 같은 위성을 우주궤도에 띄어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아리랑 3호는 재미있게도 큐슈 남쪽에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H2A 로켓이라는 데 실려서 지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의 일이에요. 근데 2012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임진왜란 7주갑, 60년을 단위로 끊었을 때 7주갑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런저런 기념행사를 많이 열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저 장소에 주목을 합니다. 저 H2A 로켓에 실려서 아리랑 3호가 발사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큐슈 남쪽의 다네가시마라는 섬이에요. 근데 그 다네가시마가 어디였습니까? 1543년 포르투갈 사람 핀투에 의해서 조총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해진 그 장소였습니다. 다네가시마에 들어온 조총이 일본 열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게 50년 뒤에는 조선을 침략하는 흉기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왜란 끝날 무렵에 조총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세계의 무기의 표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문명세계의 군사력의 표준은 역시 로켓이나 미사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문명사적으로 저런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성룡이 경계한 거는 그런 거였죠.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보여준 덕목은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 그리고 책임감,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징비록이라는 대단히 뛰어난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저 징비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역사를 잊지 않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처칠도 얘기했고 단재 신채호도 얘기했습니다. 2012년 잠실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동아시안컵 한국과 일본 축구시합에서도 그 플래카드가 등장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플래카드를 붉은 악마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연 일본인들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을 할 한가한 상황이냐. 물론 얘기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2012년 그 일이 있은 직후 얼마 있다가 국치일을 앞두고 모 방송의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잡혔습니다. 저 양재동에 가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카메라에 비친 기념관의 상황은 그야말로 경악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벽에는 녹이 슬었고 전기료가 없어가지고 찜통 같은 더위 속에 윤봉길이 남긴 친필들은 전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하고 있는 관청들, 구청, 보훈처, 서울시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말로는 항일 극의를 열심히 강조하지만 이 윤봉길과 같은 인물의 기념관조차 하나도 변변히 간소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웃나라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가롭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징비록에서 얘기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동아시아의 생존에 있는 역사가, 역사 소설가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뛰어난 명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인 진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순신의 이름은 이순신의 순신하고 똑같아요. 다만 성만 진가일 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환생이라고도 생각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은 흐르지 않고라는 소설에서 우리나라에도 청일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죠. 거기서 김옥균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서술을 했어요. 나는 김옥균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다음에 일본에 건너와서 이토 히로부미나 이홍장을 만나려고 불철주야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조선에 있을 때 전봉주를 먼저 찾아가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홍장과 이또를 만나서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거냐, 당시 조선에서 그래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전봉준을 만나서 같이 장례를 협의할 거냐, 물론 조선 역사를 잘 모르는 순진한 외국인의 섣부른 진단이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돌아보면 역시 이 격동으로 점철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에서 기존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또 징비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당시의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교나 교섭의 힘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에 딱 비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 유성룡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의 징비록을 읽어보면서 다시금 반추할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